백스윙 동작에서 이게 문제야. 그래서 첫 번째 힘을 빼야 된다. 힘을 빼. 어디 힘을 빼야 될 것 같아? 너가 보니까? 어깨. 어깨 힘 빼야지. 자, 보통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긴 연습 도구를 휘두른다.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내 몸을 먼저 열고 받치고 내 몸을 먼저 열면은 나를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탕탕탕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어. 오! 무겁지? 어! 그래! 해봐! 하나 둘 돌려! 이렇게 무거운 걸로 했을 때에는 스피드, 휘두르는 거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처럼 힘을 빼는 데는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너처럼 힘이 너무 많고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잡아야 되는 사람은 좀 더 오히려 이렇게 가볍고 길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연습도가 좋아. 백스윙 때 너무 코킹이 지나치게 많이 돼서 히팅 타이밍을 좀 놓치시는 분들. 그러니까 태경이도 지금 보면 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. 그럼 이게 너무 많이 꺾어지니까 공이 안 내려와. 근데 손을 쓰지 않고 몸을 돌려서 적절하게 코킹이 되면 이게 이렇게 공이 내려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치는 거야. 어떻게? 여기서 손을? 아니지. 여기에서 몸을 열어서 여기서 몸을 또 열어서. 그러면 이게 꺾였다가 풀릴 때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 공이 언제 소리가 나는지를 느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. 힘에는 방향이 있잖아. 두 다리로 서 있을 때에는 아래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힘이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. 여기에서 오른쪽에 힘이 실려서 위로 떠버리면 안 돼. 아래를 계속 누르고 손끝의 힘도 아래를 계속 보면서 그냥 정말 옆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? 그 다음에 몸을 열면은 손은 자동으로 접혀. 왜? 팔꿈치랑 손목은 접히는 관절이니까. 아래를 누르고 손도 아래를 본 다음에 몸을 열어.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대로 손에, 팔에, 어깨에 힘 빼고 돌아. 여기까지 갑니다. 할 수 있나? 오케이. 자, 해볼게요. 가볍네. 가벼워, 가벼워. 그리고 좀 길지? 이 상태에서 몸을 열어서 뒤꿈치 눌러. 그렇게 여기 있어야 돼. 배꼽이 내 신발끈 있는 데쯤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고 있으면 안 돼. 오케이? 다시. 일단 그냥 바로 돌아봐. 고개 떨어지지 않게. 나쁘지 않아서 쳐! 좋아! 나쁘네. 나빼. 다시. 자, 뒤꿈치에 눌러놓고 자, 돌면서 그리고 고개 들어봐. 어깨 힘 빼. 그렇지, 여기까지. 너 엄청 힘 많이 들어갔지? 여기서 그냥 그대로 몸을 또 열어서. 몸을 열어서.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. 손 쓰지 말고, 어깨도 쓰지 말고. 자, 자 갑니다. 다섯 번만 해볼게요. 준비, 시작. 공 떨어지는 거 듣고. 아니야, 듣고. 다시, 봐봐요, 여러분. 이렇게 힘만 해도 성격이 급합니다. 자, 백스윙에서 소리 들을게요. 준비, 힘 빼려고. 어깨 힘 빼고. 몸을 열고, 다시. 몸을 열어! 그렇지! 손 냅둬. 야, 이렇게 가봐, 이렇게. 이런 느낌으로. 손 다시 봐봐, 얘. 진짜 힘을 다 빼고, 몸을 열어. 이런 느낌이야. 다 돼! 됐어. 주사 맞을게요. 다시. 메디신 볼을 들고, 복근을 이렇게 크로스로 한다고 생각해봐. 오케이.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, 배에서. 오케이. 그런 느낌이 안 들면 팔이 너무 만세가 된 거야. 투포한 자세인 거야. 나 그거 잘해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. 힘 빼고 쓱. 그렇지, 좋아. 턴! 와, 잘했어. 나 방금 잘했지? 잘했어. 오케이. 여러분, 좋아진 것 같아요? 한번 그러면 드라이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갑니다. 시작. 손 두고 턴. 자, 어깨랑 손에 힘을 많이 빼야겠죠? 이 연습 도구를 했을 때랑 많이 달라. 맞아. 한 100배는 오버를 해봐. 백스윙. 어깨 빼. 그렇지. 다시 어깨 아니, 왜 어깨를 올라와? 자, 어깨 낮추고 엉덩이 내리고 오른 어깨 뒤로 열어. 또 몸을 열어. 몸을 열어 가봐. 왼쪽으로. 그렇지. 내려서. 최대한. 그렇지.
오케이, 자 갑니다. 곡이 길다. 나는 우아하다. 나는 백조다. 이런 길. 오케이. 나이스. 자 갑니다. 자 갑니다. 쭉 몸 열고 뒤에서 끝까지 열고 또 열어. 와, 굿샷. 잘했어. 잘한다. 재밌는 걸 해봐야 돼.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. 어. 비포는 노란색 선이고, 애프터는 하늘색 선. 자, 이 상태에서. 자, 어때? 보폭 좀 좁히니까 훨씬 예쁘지? 또 클럽 스피드는 80. 80. 비슷해. 똑같네. 근데 볼 스피드가 어때? 111, 120. 왜? 전달력이 다르다. 198m가 나왔어. 심지어 3.7m 왼쪽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자, 일단 스윙을 보면은 정면 걸 보자. 처음 거 볼까? 그냥 리얼타임? 와. 힘 진짜 많이 들어가 보이지?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? 마치 토르의 망치를 휘두를 때 구심점, 요요를 돌릴 때 구심점처럼 중심이 좀 더 잡혀있다. 스타트를 같이 한번 가보자. 차이 나지? 엄청 밑으로 떨어지잖아. 약간 되게 들리지? 그러네. 얘는 어때? 덜 들리지. 왼발 훨씬 덜 깡총거린다. 봐봐. 그러네. 왼발 조금 들하지.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. 그리고 더 되게 멋있는 거 차이. 팔 더 뻗어지고 덜 뻗어지고. 그러네. 그치. 아... 결론 멋있는 마지막 스윙 한번 볼까? 다시 한번. 나 울어. 너무 잘했어. 너무 그러니까. 잘했어. 약간 느리게 한번 봐보자. 감상. 다리 좋고 끌고 와. 와우. 공 확 핵떡 벌어가는 거 봤어? 그러니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도 한번 내가 힘은 센데 비거리가 별로 나지 않고 공이 막 굴러가거나 많이 뜨기만 한다면 힘을 어디로 써야 되는지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너무 무거운 연습 도구를 휘둘러서 비거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걸 좀 휘두르고 타이밍을 좀 찾아서 완벽하게 일정하게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을 소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힘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. 저 연습도구로 한번 휘둘러보고 약간 가벼우니까 가는 길과 타이밍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아, 잘했어 잘했어. 용기 너무 잘했어.